제 앞머리 평가 좀 해주세요. 진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아 그냥 솔직히 아 괜찮아 상처 안 받았어요? 오 이렇게 해도 예쁘다. 네,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이지입니다. Hi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. 네, 오늘 제가 굉장히 유명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 샵에 왔는데요. 바로 꿈나나 도산입니다.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, 2022년 올 겨울 그리고 내년에 유행할 헤어스타일 알아서 해주세요. 네, 정말 알아서 해주세요예요. 네, 뭐 하는지도 몰라요. 제가 누구한테 받을 거냐, 미니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꿈나나 도산점 미니 선생입니다. 2022년에 유행할 가장 핫한 헤어스타일로 부탁드립니다. 쏙 붙여주세요. 일단은 전체적인 커트는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거고, 기장은 오늘 최대한 많이 안 줄일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올 겨울부터 내년까지 이제 쭉 유행.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. 내 이미지에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느낌을 보고 여름부터 계속 쭉 꾸준히 이제 인기 있고 앞으로도 인기 있는 스타일. 그 올해는 2021년에 네.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들이 많이 했다. 아무래도 히피펌 같은 느낌인데 예전에는 엄청 막 빠글빠글한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내추럴한 히피펌이고, 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어드 컷. 레이어드 컷 엄청 많이 들어가. 그죠. 일단 지금 앞머리랑 이제 이 라인이 선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좀 여기 라인을 먼저 커트를 할 거고, 전체적으로 얼굴형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앞머리 라인을 조금 다시 맞출게요. 앞머리 제가 잘랐는데 제 앞머리 평가 좀 해주세요. 아 신랄해도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네,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. 아 그냥 솔직히 아 언니가 잘랐구나. 괜찮아 상처 안 받았어요. 죄송해요? 아 언니가 잘랐구나. 아 그런 느낌. 얼굴 진짜 쌤은 딱 보면 아세요? 고객님이 자르셨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? 있죠. 아 있는데 이러죠. 아 혹시 가셔서 잘랐냐 먼저 그냥 그렇게 물어보죠. 앞머리를 많이 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살짝은 라인을 조금 맞출게요. 그리고 앞머리 혼자 자를 때 팁이 있어요. 뭐예요? 삼각형으로 내리라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삼각형을 이런 삼각형인지 엄청 큰 삼각형인지 내가 감흥을 못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요만한 삼각형인지 이만한 삼각형인지. 맞아. 근데 삼각형에서 이렇게 자르지 말고 내려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 있죠. 보이는 걸 차라리 자르세요. 그래야 수습하기가 조금 더 편한데, 내가 막 삼각형 찾는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싹둑 잘라버리면 갑자기 여기가 파묻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그죠? 말라는 거예요. 네.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론적인 거는 미용실 와서 샵 와서 그렇게 하자. 이상하게 집에서 심심할 때 좀 탐험 정신이 발휘된다고 할까나요? 맞아요, 그런 날이 있죠. 네, 코로나 이후로 좀 헤어 트렌드나 좀 고객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어요? 아무래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. 내가 안 해왔던 거를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차피 뭐 그러니까 가릴 수 있으니까 내가.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 보시나 봐요. 그죠.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길게 자를 거예요. 길게 자르고 염색하고 한 번 더 볼 겁니다. 이거 언니 머리예요. 일단 이런 느낌으로 와우. 자르고 오 이렇게 해도 예쁘다. 네,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여기 샵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. 그죠. 네. 언니 온다고 또 해가 그만할까.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쌤. 맞춰보세요. 잠도 거의 못 잤어요. 왜요?
아니 너무 두근두근 두근두근 돼서. 보통 머리 관리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? 트리트먼트를 머리를 부드럽게 하고 싶은 거지. 두피를 너무 가깝게 하는 거예요. 얘네가 어쨌든 성분 자체들이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어서 얘네 이 모발은 타고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두피까지 떡지는 느낌? 내 모발은 한 중간 정도까지만 끝에 원액으로 발라주고 물로 헹궈낼 때 전체적으로 약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. 그 유분기들이 잘못하면 모공을 바꿔요. 클렌징도 안 되고 떡은 지고 두피에 안착이 되면 얘네가 안착해서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. 샴푸할 때도 네. 그 진짜 두피를 깨끗하게 헹궈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? 안 된다는 거? 안 된다는 거? 뿅! 아, 뿅. 네, 이제 한 번 더 지금 탈색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물로 헹궈내지 않고 탈색을 할 거거든요. 제가 이제 단백질로 헹궈낸 건데 이제 모발 친구들이 쉽게 확 건조해지고 손상도가 좀 커요. 그래서 제가 단백질로 이제 최대한 탈색제를 제거를 시키고 2차 탈색을 할 겁니다. 모든 시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내 머리에 데미지를 안 입히는 거거든요. 내 모발에. 제 개인적인 시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. 네. 근데 탈색해서 계속 색 빠지잖아요. 그죠. 그러면 보색 샴푸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맞아요. 보색 샴푸를 써주는데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네.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두 번? 일주일에 두 번? 보색 샴푸는 클렌징보다는 색 유지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기에는 좀 그렇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? 머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2000년대 초반 깻잎머리 같은데 내년 유행할 앞머리예요. 제가 이쪽은 길게 자른 거거든요. 봐봐요. 살짝 이 느낌보다 언니가 살짝 짧은 게 더 얼굴이 짧고 다름해 보여요. 그러네요.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여기는 딱 얼굴이 뭔가 짧아 보여요. 짧은하면서 예쁜 느낌?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살짝 그 턱선이 샤프하신 분들 있어요. 네. 그분들은 살짝 사선으로 잘라주면 예뻐요. 제가 근데 진짜 몇 년 전부터 제가 언니한테 계속 바꿔주고 싶다 했잖아요. 네. 아시죠? 그니까요. 어떻게 바꿔보니까 좀 마음에 드세요? 네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 너무 행복해요. 약간 이런 블러컷은 어떤 얼굴형이면 좀 더 잘 어울린다? 아니면 장점? 살짝은 좁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광대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각이 졌다던가 그러면 너무 예뻐요. 되게 유니크해 보이고 좀 커버도 할 수 있고 그죠 그죠. 지금처럼 어떤 머리는 어떤 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해보라고 해요. 왜냐면 제가 그냥 예쁘게 해드리면 되니까 자신 있다. 난 자신이 있다. 예쁘게 하는 거 자신 있다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예전에 남자분들이 지금도 뭐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투블러컷 있잖아요. 네네. 어떻게 보면 여자의 블러컷은 이런 느낌인 거죠. 앞에 하나, 뒤에 단이 두 개다. 약간 이런 느낌? 짜잔! 이렇게 해서 2022년 가장 핫한 헤어스타일 알아서 해주세요를 해봤는데요. 오늘 해본 헤어스타일은 블러컷과 투톤 이어링 염색이었습니다. 최근 연예인분들 중 힘의 컷이나 블러컷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. 얼굴형이나 이목구비에 따라 블럭의 종류와 각도, 길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. 저는 선생님께서 광대라인을 커버하는 블러컷에 헤어 컬러는 붉은기를 덮는 라이트 쿨 브라운을 시술해 주셨는데요. 투톤 염색을 한 부분은 두 번 탈색을 진행했는데 조금 더 퍼플을 섞어서 로제 베이지 컬러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. 투톤 염색에서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라고 하는데요. 샴푸를 하고 나면 점점 골드 베이지로 빠진다고 하네요. 블러컷과 투톤 염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그때까지 안녕!